여러분 오늘 커피 드셨죠? 여러분은 미디움 로스트 드세요? 다크 로스트 드세요? 어떤 게 더 좋은 선택 같으신가요? 오늘 오랜만에 커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는 다크 로스트 좋아하거든요. 진하고 약간 초콜릿 맛 같은 거 나는 거. 그래서 커피를 좀 잘 안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커피 맛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는데, 미디움 로스트는 가벼우면서 원래 원두가 가지고 있는 그 향들을 좀 더 잘 대변해 주다 보니 약간 신맛이 나고, 저는 그 신맛이 싫거든요. 그리고 다크 로스트는 로스트 과정이 조금 더 길고 높은 과정에서 하니까 원두 색깔도 진해지니까 커피 색깔도 조금 더 진해지고, 커피 원두 자체 맛보다는 탄 맛 비슷한 맛, 그 맛이 강한 거죠. 원두 로스팅 방법을 비교한 문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. 메디움 로스트는 아무래도 요 로스팅 과정이 덜 하니까, 원래 우리가 커피가 가지고 온 좋은 거 있잖아, 페놀릭 컴파운드나 그런 안티옥시던트 같은 항산화 물질 같은 거가 조금 더 많이 남아있고, 다크 로스트는 그게 조금 많이 없어진다고 돼 있었죠. 거기까지 보면 미디움 로스트가 맞아요. 문제는 이 원두를 볶는 과정이 메이어리 바른,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? 제가 당독수 얘기할 때 단백질과 그 당이 있으면 그게 열을 만나면 잘 아는 그런 달콤한 향긋한 냄새들이 나는 그 반응이 메이어리 반응이고, 그 반응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아크릴아마이드나 당독수라고 그랬잖아요. 이 커피를 볶을 때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크릴아마이드가 만들어져요. 아크릴아마이드는 일종의 발암물질로 돼 있잖아요. 근데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다크로스트에 상대적으로 적다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미디움 로스트를 선택하시면 좋은 건 많이 들어있지만 아크릴아마이드가 좀 더 많은 거고, 다크로스트를 선택하시면 커피 원두에 원래 있는 좋은 물질은 조금 없지만 아크릴아마이드는 좀 적은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로스트 과정을 통해서 당이나 아미노산처럼 요 반응을 유발하는 데 쓰는 물질들이 많이 소진이 된대요. 그리고 다크 로스트는 부피가 커지거든요. 그래서 무게당으로 비교를 하면 오히려 다크 로스트일 때 아크릴아마이드가 덜 생긴다고 돼 있어요. 결론은 입맛에 맞는 대로 고르시되 적절하게 소량, 하루에 한 잔 정도 먹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커피 향기가 잘 어울리는 계절이죠. 건강한 선택을 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